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보좌를 얻으셔 영광을 얻으시고 이제 우리의 있을 거처를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재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기도 하고 기둥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이 마지막 때를 살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현상과 현실이 웃어야 할지 우려해야 할지 기뻐해야 할지 우려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노아 때와 같처럼 성경의 마지막 때가 그렇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정말 노아 때가처럼 모든 세상이 물에 잠기고 심판이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방관하고 있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은혜 체험에 대하여 자기는 얼마나 거기에 확고한지 사도행전 9장에도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22장에 증언을 합니다. 또 26장에도 자기가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면서 말할 만큼 굉장한 믿음의 확신이 사도 바울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것이 얼마나 굉장한 불신앙을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고 그 가운데에 인간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휴머니즘이에요. 인본주의에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 스스로 살겠다는 겁니다. 영화 가운데도 보게 되면 이런 휴머니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트루먼 쇼나 그리고 컨트롤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이용하고 신이 그거를 조종하려는 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절박한 그 일들을 그거를 기록하고 또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런 컨트롤러와 같은 영화고 또 트루먼 쇼와 같은 그런 영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하게 만들어놓고 인간을 속박해하고 인간을 조종하고 인간을 완전히 제압하는 그러한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오직 인간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개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각자의 사람들을 다 개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얼마나 하나님께 도전이 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19세기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혁명 그 이후 그 르네상스 이후에 19세기에 무신론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그때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간, 성경 없는 도덕과 윤리, 교회 없는 사회 이거를 만들겠다는 것이 인본주의의 목표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배우고 교회하고는 상의하니까 교회에서 배운 것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나라와 이거를 분멸하고 분리하려고 하지만은 그런 굉장한 도전이 되어지고 굉장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한 과학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는 분명한 불신앙이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 기독교회와 교회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자기는 끝없이 비판하겠다. 기독교회가 없어질 때까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믿음이 없는 자는 누릴 자격도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엘리사 시대에 흉년이 들었고 가뭄이 듭니다. 전쟁터에 전쟁 있는데 그 성 가운데에
같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을 때였죠. 그때에 안에서도 굶어 죽게 되고 아람 군대가 다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에 도망갈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어느 일이 일어났냐면 왕이 나와보니까 그때에 두 여자가 다투고 있어요. 왜 다투냐고 물었더니 아니 이 여자가 어제는 내 자식을 삶아 먹었는데 오늘은 내 자식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그러한 차례인데 자식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인육을 먹어야 하고 사람을 삶아 먹어야 하는 그러한 가문과 흉년에 왕이 너무나 화가 나니까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라 선지자 엘리사를 부르게 합니다. 부른 다음에 이야기하죠. 오늘날 내 목이 내 몸에 붙어있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하늘의 창고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군대 장관이 옆에서 말하기를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랴 라고 말하죠.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보되 먹지는 못하리라. 믿음 없는 자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네 명의 거지가 있는데 나병 환자였어요. 그들이 여기 있자니 죽고 아내도 인육을 삶아 먹어야 하는 그런 극한 흉년인데 여기 있어도 죽고 들어가도 죽으니 차라리 적진에 가서 먹을 것이 있는가 한번 보자. 그들이 일어나 움직이는 발짝 소리가 연합군의 발짝 소리로 들리고 그 아람 군대에 있는 자들이 다 도망가기에 이릅니다. 가보니까 먹을 것은 있는데 군사들이 없어요. 다 먹고 배부른 다음에 이것을 얘기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 다음날 엘리사 있는 그 성에 말을 하게 되고 실사가 나와서 진짜 그 말이 맞다는 걸 확인하고 저녁 때쯤에는 다 그 곡식을 들여오게 됩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군대 장관은 마차 들은 거를 보다가 마차에 깔려 죽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말에 의하여 너는 보나 보되 너희는 먹지는 못한다. 믿음 없는 자들은 그거를 볼 수는 있어도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복에 대하여 말씀하는 이 복은 하나님의 행복을 말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복들은 하나님의 행복에 대한 하나의 서비스고 팁과 같은 것으로 오늘날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원래 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속해 있는 하늘에 신령한 것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오래전 행복조사에 대하여 행복지수를 조사한 것을 보게 되면 단연 한국이 꼴찌래요.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10위권에 들어선 사람이며 그러한 정말 GNP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잘 사는 나라라고 인정이 될 만큼 굉장한 부강한 나라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꼴찌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브라질은 행복하냐라고 물었을 때 브라질 사람들은 57%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7%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글쎄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를 그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느냐라고 할 때 최고의 많이 선정한 사람이 빌 게이츠였습니다. 돈 많은 사람.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결론은 뭐라고 내렸냐면 한국은 물질 우상주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 과연 행복하고 권력을 잡은 자가 행복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한국의 풍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에 더 거기다가 물어보기를 한국에서 살고 싶으냐라고 물었을 때에 대답하기를 37.5%가 틈만 있다면 기회만 된다면 외국으로 나가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와 같이 왜 이런 일들이 과연 있을까? 왜 우리나라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계를 다니더라도 한국 같은 나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은 소유 문제의 복이라고 말할 수 없고 권력과 이런 환경이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이라고 하는 것은 1편의 복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편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는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환경이 복이 아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소유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복의 개념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재물을 얻을 수 있어도 재물을 있다고 복 있는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복이라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할까?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야기할 때 인간의 행복에 다섯 가지 조건, 행복에 다섯 가지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먹고 사는 데에 대하여 조금 부족한 재산이 있다면 행복하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가 있다면 그거는 행복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알아줄 수 있는 명예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네 번째로는 한 사람은 이길 수 있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체력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다. 다섯 번째로는 만약에 연설을 했을 때에 반 정도만이라도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의 말솜씨가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 다섯 가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쁘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정원사가 의도를 갖고 심었다는 겁니다. 옮겨 심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원사가 거기에 의도를 갖고 나무를 심은 그러한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가물어도 영양을 공급받는 나무요. 곧 우리의 영적으로 말한다면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은혜가 정말 그 안에 그리울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성령님을 사모하면 그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복에 대한 잣대와 이런 것들을 바로 세상으로, 사람으로, 물질로, 환경으로 삼지만은 성경에 영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고 모든 삶을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과연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복은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1편 2절에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복은 영혼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시한적이기 때문에 복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기 때문에 복을 감당하지 못해요. 영혼이 그 복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을 주시되 우리의 육체에 주시는 게 아니라 영혼의 복을 주시고 그 영혼이 복을 얻으면 육체에 나타나고 환경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된다. 영혼이 잘되면 힘을 얻으니까 그 힘을 얻고 육체에 나타나고 육체와 그리고 그 모든 환경에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바로 그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써 성경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질도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기를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한 쌍이라는 거지요.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돼 있어요.
복과 생명은 한 쌍이고요. 저주와 사망은 한 쌍입니다. 그러므로서 너희가 생명과 복을 택하고 라고 하는 말씀과 같다고 한 거죠. 그러므로서 내가 어떤 것을 주인으로 삼겠냐.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은 서로가 주인이 돼서 주인 노릇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재물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종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재물이 종이 되어버려서 따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연 내 주인은 누구냐? 너를 누가 끌고 가느냐? 너를 이끌고 가는 것이 과연 누가 끌고 가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 좋게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뭐냐면 밤을 먹게 될 때에 가시가 있는 것을 골라내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먹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이 가시와 같이 고난도 우리에게 있을 수록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임금이 한 마을을 시찰을 하러 나갔대요. 거기 가면서 한 말 한 말이 큰 바위를 사거리에다가 놨답니다. 사거리에다가 그걸 놨더니 지나가는 사람, 그래서 나무 뒤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 봤더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세 종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지나가면서 거기서 누가 여기다가 큰 바위를 놨느냐고 소리를 벅벅 지르면서 원망과 투덜거리며 지나가더래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보면서 이걸 왜 여기다 놓지? 그러면서 다 그냥 피하여 가더라는 겁니다. 한 번은 한 농부가 왔는데 그걸 보더니 소를 초달구지를 다 내려놓고 잠깐 세워놓고 거기 가서 소와 함께 그거를 같이 끌어내서 그 바위를 옮기더라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 그걸 옮겼더니 그 밑에 자루가 하나 있는데 그 위에 글씨가 써 있어요. 읽어보니까 이것을 바위를 옮기는 사람은 이 자루에 있는 것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 자루를 보니까 그 속에는 거기에 많은 양의 물질이 돈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바위를 옮겨놨을 때에 찾을 할 수 있는 것, 곧 고난이 왔을 때 피하여 가기도 하고 그걸 방관하고 원망도 하지만은 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이 목사가 축도를 하죠. 이 축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복을 명하신 것에 대한 선포를 목회자는 하는 겁니다. 복을 목사가 명하는 게 아니고 그 복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그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돈을 갖다 주면은 뭐 아주 눈이 다 빛날 겁니다. 돈을 주고 뭐 여기서 게임해가지고 돈을 갖다 준다고 한다면은 그냥 눈이 번뜩거릴 거예요. 그러나 복을 준다고 하면은 전부가 복은 니나 갖고 뭐 나는 그게 뭐 필요할까라고 생각하고 복에 대한 개념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 말씀하랍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도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정말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과 같아서 그 말씀을 아멘 하면 예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속에 있도록 하신다 하는 겁니다. 냉수는 마셔야 내 것 되는 겁니다. 냉수를 앞에 놨다 그래서 먹지 않으면 내 속이 후련하질 않아요. 냉수는 내가 먹어야 내 것 되고 속이 시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함으로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그것은 과연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명령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축복을 말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축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서부터 선지자들, 그 이하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모두가 다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복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들을 복을 비는 것과 같은 것을 가르쳐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 또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냐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만약에 목사가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이 여러분께 합당하면 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걸 거부하고 아멘도 없고 그거에 대하여 나는 상관없다고 한다면 빈 차에게 돌아올 것이다. 너에게 돌아올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빌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을 빌어 그들에게 함께하면 그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받지 못하고 감당을 못하겠거들랑 그것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는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 사람을 영접하는 것 주님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그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복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에게는 복을 받은 사람 어떻게 복을 지켜야 하는가? 오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복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을 지켜야 한다는 건데 오늘 복을 지키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1절을 얘기합니다. 1절에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복을 받은 사람, 복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목회자는 축복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현명해야 할 필요는 목회자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긋난 것을 요구할 때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긋난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까지 아멘할 필요는 없어요. 어리석은 선함은 그런 맹종일 뿐이에요. 지혜로운 선함이 필요하죠. 목회자가 윤리와 도덕도 없이 그 가운데 무조건 그 권위를 가지고 한다 자체는 굉장한 잘못된 타락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너희가 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첫 번째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의 지혜를 찾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악인의 꾀, 악인의 머리, 악인의 지혜를 따르지 않아요. 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악을 따르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가 뱀의 꾀임을 받아 뱀의 지혜를 따라감으로 완전 타락해버리죠. 저는 가끔 가다가 정말 저 사람이 같이 함께 어울리지 않았으면 이러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잘못 사람을 따르게 되면 문제가 돼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감으로써 그나마도 복을 얻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간 그 결과가 얼마나 큰 이를 초래하고 있던가. 악한 자의 지혜를 따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 에서 같은 자를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아, 복, 너나 가져라.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 내가 지금 살겠냐? 야,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다 너 가져라. 에서 같은 사람을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5장 32절 이하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런데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복을 무시하면 그 복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하다고 하는 것은 심령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심령에 하나님이 없고 예배가 없는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교만해지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가 늦게, 사무엘이 늦게, 선지자가 늦게 왔어요. 야, 제사하자. 제사해버리자. 제물 가지고 제사를 해버립니다. 정치적으로는 사울이 왕입니다. 사무엘이 그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겠죠. 계급으로 따질 수 있으니까. 그때의 이야기를 이 망령 때 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사무엘은 그에게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예배와 그 은혜를, 그거를 오만한 자들은 그를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무시한, 복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거예요. 성도는 이 복에 하나님을 함께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것 같아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는 건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복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 복이 여러분에게서 나가지 아니하도록 복을 지키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는 사람, 받기도 하지만 지켜 그 복을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복을 지키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진행형이에요.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받고 복을 지켜 끝까지 복을 유지하는 사람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소서. 겸손함으로 복을 지키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